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입니다. 자, 이제는 점검에 들어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수신기 먼저 봅니다. 수신기. 자, 수신기는, 자, 뭐, 특별히 감지기, 발신기에 수신을, 자, 신호를 수신한다. 뭐, 이거는 뭐, 익히 잘 아시니까. 자, 넘어가고요. 여기 안에 이거, 이 명칭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 보니까요. 자, 먼저 뭐냐면은 오동작 방지기라고 있어요. 오동작 방지기. 이게 뭐냐면 축적 스위치예요. 축적. 자, 축적 스위치.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오동작 했을 때 감지기나 발신기 이런 것들 오동작 됐을 때에 그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화재보를 방지하죠. 비화재보가 나면은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울리고 난리니까 대피하냐 뭐하냐 막 떠들썩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적 스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는 이 뒷페이지에 나오니까요. 그때 이제 자세한 거는 하고요. 그거가 이렇게 생겼다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AB전원이 있습니다. AB 배터리, 니켈 카드뮴 같은 니켈 이온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정전이 됐다. 환전에서 들어오는 220V가 정전이 됐다. 그러면 이 지금 AB 전원이 이 수신기를 담당을 합니다. 자, AB 전원으로 이게 절환이 돼서 자, 이게 수신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배터리로. 자,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또 전원 절환 스위치가 있어요. 자, 퓨즈 보이고, 그거는 여기 아래에 이 그림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해놓은 게 이거니까요. 자, 수신기 내부에 퓨즈 홀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자, 한전에서 들어오는 이 전원 스위치를, 자, 220V면은 220V를, 자, 켰다 껐다. 자, 위로 하면 켜고, 아래 하면 꺼지겠죠. 자, 온, 오프를 하는 기능이다. 이게 오른쪽은요, 110V, 220V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은 다 220V니까 220 쪽으로 자, 절환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이거 휴즈예요. 여기 보면 여기 휴즈 있죠? 여기가 휴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단자고요.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점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동작 방지기 축적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축적 기능 지나서, 자, 포스트형 감지기 점검, 감지기 구성 및 배송 방법, 여기 지금, 자, 이게 뭐예요? 송배전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래 감지기 동작 확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오동작 방지기. 자, 일시적으로 열, 연기 또는 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오동작이죠. 자, 화재가 아닌데 작동됐어요. 비화재보라고도 말하죠. 이때는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되겠죠. 될수 있으면. 근데 100% 방지는 안 된다. 자, 점검 신호는요. 이 스위치를, 여기 있는 스위치, 여기 지금 토글 스위치 있죠. 지금 새덩어리로 보이는 이 토글 스위치를 점검 시에는 이거를 비축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점검 신호는. 자, 그리고 평상시 운영 때는 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은 비축적으로 돼 있네요. 점검하기 위해서. 자, 비축적으로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래. 그 다음에, 스포트형 감지기. 자, 이거를 제가 시험 볼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걸 별로 뭐, 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맞추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정말, 제 멋은 안 하고 건너뛰고 싶어도 혹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빼먹고 꼼꼼하게 해 주려는 편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강의한 것 보면은 그냥 그 주요 부분만 찍고 넘어가고 그러면 아주 뭐 하는 분들은 그냥 핵심만 이렇게 짝짝짝 한것 같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요. 자, 이게 굉장히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급 문제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광범위하게 묻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중상급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한 부분만 묻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물어요. 그냥 어디 뭐 감지기면 감지기 한쪽만 묻는 게 아니라 감지기 뭐 플러스 뭐 다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본체가 바로 감지부가 있는 거예요. 감지부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자, 이 감지부, 이게 LED 램프 위에 있죠. 자, 이게 작동을 하면 여기에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를, 자, 감지부가 이렇게 보이는 게 뒤에 모습이죠. 이거는 뒷모습. 자, 여기는 베이스라는 건데요. 이걸 여기다가, 이 감지부를 여기다가 지금 앉혀놓으면 돼요. 이 베이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베이스에다가 이제 배선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두개 돌아서 두개 다시 나왔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송배전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감지기에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다시 두개 나오고요. 자, 이거가, 자, 베이스에요, 베이스. 자, 이거는 본체고요. 알아두세요. 그림 보고 그냥. 자, 감지기 동작 확인. 자, 이게 감지기가 작동했다. 뭐,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열감지기인데요. 열감지기 작동했다. 차동식이 작동하면 여기 빨간 불이 돌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작 전에 지금 안 돌았으면 이게 돌았습니까? 제 눈에는 지금 여기 빨간 것 같네. 여기 빨갛네요. 그러면 자, 이게 동작이 되면 이게 빨갛게 돌아오거든요. 이제 빨갛게 돌았다가 이제 수신기 있죠?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 있죠? 복구 스위치라기도 하고 화재 복구 스위치라고도 그래요. 제가 그 설명할 때는 거기에는 복구 스위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화재 복구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종류도. 자, 그래서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화재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꺼지게 돼 있습니다. 자, 소등된다 이랬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감지기 작동 점검입니다. 우리가 감지기 작동 점검, 자, 소방 관계 법령 할때 우리가 자체 점검이라고 있었죠. 자체 점검에는 작동 기능 점검하고, 자, 종합 정밀 점검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작동 기능 점검을 하는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1단계. 자, 감지기 동작 시험을 실시합니다. 어떻게요? 자, 열감지기는 이렇게 열을 가하고요. 연기감지기는 연기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작동하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불이 또 이렇게 열감지기를 했는데 안 켜졌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봅니다. 2단계. LED 미접등식 이렇게 LED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감지기 회로 전압을 확인해요. 자, 이 감지기 본체를 열면 밑에 베이스 부분이 있었죠. 베이스 보면은 그게 배선이 송배전 방식이 베이스가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전압을 체크합니다. 체크했을 때 80V 이상이면은 감지기 불량이므로 감지기 교체하면 돼요. 80V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전격전에 80V 이상이면 19.2V예요. 자, 24V가 자, 정상 전압인데, 여기에서 80V면은 19.2V 이상이면은 감지기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2V, 뭐 19.8V, 20V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지기가 이렇게 LED가 안 켜졌다는 얘기는, 이제, 감지기 불량이죠. 감지기 작동 전압에서도 작동을 안 했으니까, 감지기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0V다, 이제는. 아예 그냥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회로가 단선이에요. 그러면 회로를 보수하면 돼요. 자, 그 전 단위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감지기에서 안 나온다. 그럼 그전 단위하고 그 감지기 사이에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V니까 회로 단선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수리를 했으니까 수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키워지면 자, 수리까지 됐으니까 이제 점검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발신기 점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빨리 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성이 자, 누른 버튼이 있고요.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그 플라스틱이 뒤로 밀려나면서 깨지거나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눌러지면은 다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를 뒤를 해체를 해가지고 강제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복구할 때는. 자, 그럼 위에 응답 램프 있죠. 자, 이거를 눌렀을 때에 아래 수신기에서 응답이 됐으면 여기 응답 램프가 켜지게 돼 있어요. 송수화기 잭 삽입고 있죠. 이게 발신기는 지금 1급용이라는 거예요. 1급용. 자, 1급은 어디에 4층 이상 있을 때에 이거를 설치하고 수신기가 이 전화기 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 전화를 할수 있도록.
송수하기 잭이죠. 전화기 잭이라기보다는 송수하기 잭이 있어서 서로 송수하기를 여기다 꼽고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봅니다. 이제 작동 순서. 먼저 발생기 누르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자, 두 접점이 붙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신기의 지구 화재 릴레이를 구동시켜서 뭐가 켜져요?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켜져. 뭐 어떤가요? 주경종, 지구경종 울리고 자, 비상 방송이 연동이 돼 있다면 그것도 나갈 거고요. 자, 화재 표시등 켜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또 켜져요? 발신기 등이 있었죠. 발신기 등. 자, 이게 어떤 거였어요? 이거. 발신기 등이 켜져야 돼요. 발신기. 자, 발신기 표시등이 이게 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알아요? 수신기만 쳐다보면 아, 이게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자, 발신기가 누가 눌러서 작동했구나. 이것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신기 쪽에서는 이제 들어야 됩니다. 수신기, 발신기 등. 자, 발신기 등 여기 있죠? 발신기 등하고 발신기의 응답 램프. 여기 발신기 오면 응답 램프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응답 램프 켜져야 된다고. 자, 그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발신기 작동 점검 당겨버리면 발신기 누른 버튼 이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기에서 자, 수신기에서 발신기 표시 등. 또 똑같은 얘기네. 발신기에서 응답 램프. 자, 응답 램프 켜진 거 보고요. 수신기에서 발신기 이것. 자, 그 다음에 3단계.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발신기가 누른 버튼을 복구해서 빼낸다. 이제 끝났으니까 발신기 누른 버튼을 이제 빼내라고 그랬죠. 빼내. 그냥 한번 눌렀다 다시 누르면 빠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면 결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 복구 스위치를.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거예요? 수신기에 있는 화재 복구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 요런 켜졌던 것도 꺼지고요. 자, 발신기 켜졌던 이런 것 꺼지고, 지구경종, 주경종, 화재 표시 등다 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재 복구 스위치 누른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형 수신기 기능 시험인데요. P형 수신기. 자, 동작 시험 봅니다. 동작 시험. 자, 많이 들어봤죠? 제가 P형 수신기 그 구조 명칭 설명할 때 이것이 했어요. 동자의 해동자라고. 근데 동작용 동자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다른 거뭐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 동자의 해동자 순서예요. 그 다음에 버튼 방식, 로터리 방식이고요. 버튼 방식은 동작용 동자예요. 자, 동자의 해동자, 동작용 동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바로요. 로터리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로터리, 여기까지 로터리. 왜? 여기가 로터리 스위치가 있잖아요. 자, 로터리 스위치 저 방식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로터리 스위치를 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버튼 방식이에요. 버튼이 여기가 있잖아요. 1, 2, 3, 4, 5가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버튼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로터리 방식 먼저 봅니다. 이거 할 때, 자, 도통시험, 아니, 도통시험입니다. 동작시험 지금 합니다. 동작시험이에요. 도통시험 아닙니다. 자, 봅니다. 동작시험. 자, 먼저 동자 해줘. 자, 동자, 자동복구. 이거 두개 누르고. 동자. 자, 회로 선택 스위치죠, 이게. 이게 로터리, 회로 선택 스위치.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딱딱딱딱 올라갈 거예요. 근데 1번 회로, 자, 이걸 뭐를 지금 하는 거예요? 회로가 지금 여기 안에가, 다섯 개 있잖아요. 5단계잖아요. 그럼 다섯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지금 각각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1번 회로 딱 연결, 1번에다 연결하면은 1번에 관한 것들이 다 켜지겠죠. 1번 화재 표시등 켜지고요. 여기 지구 표시등 켜지고, 1번 눌렀으니까 지구 표시등 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구경종, 주경종 다 울릴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연동되어 있으면 연동되는 것들이 자,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2번으로 돌리는 거예요. 2번을 딱딱 돌리면 또 자, 2번 회로를 지금 정상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이 작동됐다. 그러면 2번 지구 표시등 켜지기 또 화재 표시등 켜지죠. 주경종, 지구경종. 자, 그런 것들 다 올려야 되고요. 연동되는 것들 다 켜.
켜줘야 되고요. 자, 켜져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켜지나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시험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동, 자, 회, 회로 선택 스위치 1, 2, 3, 4까지 딱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하면 어떤다고요? 회동자, 회동자, 동자의 해당자. 이거 먼저 자 와서 이제 여기에 0번이면 0번으로 이렇게 이제 0번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끝에 1번 해로다 놓으면 안 되겠죠. 끝에 이쪽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복구를 해놓고요. 복구해 놓습니다. 해동자니까 해하고 그다음에 동작 버튼 누르고 자동 복구 누르면은 자 끝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버튼 방식 보죠. 버튼 방식. 버튼 방식은 동자 경 경동자 이래야 되는데 왜 경자가 빠졌을까요? 동자 경 그럼 여기처럼 동자의 해동자였으니까 동자 경 경동자 이래야 되죠. 근데 경자가 왜 빠졌어요? 바로 이 버튼 방식은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누를 때만 작동하고 놓으면은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복구할 게 없죠. 저 혼자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 복구 여기가 없어요. 경동자가 경자가 없어요. 동자 경 동자.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노트리니까 여기는 자 생각하지 말고 자동자 이거는 뭐예요? 경계 구역별 버튼이에요. 그래서 동자 경이에요. 경계 구역별 버튼. 자 버튼 1번 경계 구역 지금 눌렀어. 그런데 이제 끝났어. 정상적으로 다 불이 잘 돌았어. 그래서 이거 버튼을 딱 띄면은 이게 튀어나온다고 줘. 그러니까는 이제 경자는 없잖아. 동자만 하면 돼. 동자만 눌러주고 자자 눌러주면 복구되겠죠. 자, 그래서 동자경 동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동작 시험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타리, 즉 동작 시험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림 그려서 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건너뛸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피형 수신기 버튼 방식 동작 시험입니다. 동작 시험. 제가 말씀드렸죠? 동자 경 동자.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동자 경 동자. 저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경 동자 외우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피형 수신기 회로 도통 시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방식하고요 버튼 방식 다두 가지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버튼 방식이 빠져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합니다. 자, 회로 도통 시험이고요. 자, 로터리 방식하고 버튼 방식. 자, 두 가지 하는 방식입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자, 로터리 방식. 로터리 방식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도통 시험은요. 여기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셀렉터 스위치,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립니다. 1, 2, 3, 4, 5 이렇게 돌려가요. 그럼 1번 돌리면, 자,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1번에 연결된, 1번 경계지구에 연결된 모든 감지기가 삥 돌아와서 이게 지금 전류가 돌아오면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 회로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 회로의 단선유무, 또 회로 단선만 보는 게 아니라 기기 등 접속돼 있죠. 이런 것들을 접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를 도통을 딱 눌러놓고 회로 1번을 딱 하면은 1번 경계주기의 감지기를 비롯해서 연결된 회로들이 정상으로 연결됐는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1번을 붙이니까 자, 이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자, 전압계가 있는 경우는 전압계를 보면 돼요. 4에서 8볼트 나오면 정상, 0볼트 나오면 단선이에요. 자, 그 경계주고, 자, 감지기까지 돌아올 때에 그 감지기 어디엔가 지금 중간에 끊어졌다는 얘기죠. 단선은. 자,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압계가 아니고, 자, 도통 시험 확인 등이 있는 거, 표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 정상은 녹색이 켜지고, 단선은 어떻게 돼요?
적색이 켜지죠. 단선은. 자, 표시등이 자, 녹색이면 정상, 적색이면 단선이에요. 자, 전압계인 경우하고 표시등으로 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런 스타일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얘기를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봅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자, 제일 자, 끝에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도통 버튼 시험, 아니, 도통 시험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면 이게 복구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버튼 방식이니까 이게 없죠. 이게 버튼 방식에서는 이 로터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대신 자, 경계 회로별로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누를 때만 동작하고 놓으면 손을 떼면은 다시 복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아주 쉽죠. 어떤 걸 하면 되겠어요? 자, 도통 시험 먼저 누르죠. 도통 시험 눌러요. 자, 그다음에 뭘 눌러요? 여기 경계 구역별로 한 번씩 눌러 봐야죠. 누르고 누를 때 작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누를 때에 어떤 걸 봐요? 자, 이게 여기 표시등이 있으면 여기 표시등 있죠. 여기는 지금 전압계에 그런 적이 없죠. 아, 여기 있네요. 단선 확인대 녹색이면은 자, 정상이고요. 단선을 확인을 하는데 녹색이 돌았다면 안 끊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단선일 때는 자, 어떻게 돼요? 적색이 들어오죠. 적색. 단선이면 적색이다. 이렇게 판별하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도통 시험하는데 정상일 때는 녹색. 자, 녹색이 켜지고요. 자, 단선일 때는 적색이 켜진다. 자, 이건데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자,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통 시험 복구면 여기 손만 떼면은 되죠. 이거는 복구할 게 이렇게 다시 여기로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손만 떼면은 다 복구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이 이제 이거 다 끝나면 도통 시험 스위치만 복구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통 시험 스위치만 복구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회로 선택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를 하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여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이거가 자 빨간불이 켜지면 단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 이게 로터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로터리 방식. 자, 처음에 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른다고 그랬죠. 자, 이 도통 시험 스위치를 딱 누르자마자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어디가 단선입니까? 지금 1번 뭐 경계구역 단선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준비 단계잖아요. 도통 시험만 눌렀잖아요. 회로 선택 스위치를 1번에다가 붙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단선이지만 아직 지금 회로에다 안 붙여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회로를 아직 안 붙였기 때문에 준비 단계지만 아직 안 붙였기 때문에 이 도통 시험 스위치 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단선이에요, 단선. 지금 단선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통 시험 버튼을 딱 눌렀을 때이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이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적색 점 등은 정상이다. 아직 이게 회로를 붙여봐야 이제 단선인지 정상인지 그때 판단을 하는 거죠. 아직 붙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단선이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물어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통 시험, 자, 로터리 방식하고요. 아래 버튼 방식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뛰어 넘어갑니다. 제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AB전원 시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P형 제가 그 명칭하고 그 구조 그 설명할 때에 자,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게 빠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용 전원을 한전 전원이라고 그랬어요. 한전에서 들어온 전원. 자,
사고 등, 화재 등으로 인해서 정전이 될 수도 있겠죠. 화재가 나면 반드시 정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AB 전원이 전환이 되고 또한 복구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용 전원으로 체인지가 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평상시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전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AB 전원, AB 전원에서 잘 동작하는지, 또 AB 전원에서 한전 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잘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AB 전원 시험입니다. 자, 시험 방법 봅니다. 로타리 방식하고 버튼 방식이 똑같아요. AB 전원 시험 시, 자, 시험 스위치 누르요. 여기저 바로 AB 전원 시험 스위치가 있죠.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누르고 있을 경우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손을 떼면 이게 다시 뭐예요? 다시 한전으로 돌아오고, 누르고 있을 때만 AB 전원으로 이게 체인지가 돼서 AB 전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누르고 있을 동안만 AB 전원을 체크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까 적부 판명. 자, AB 전원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요,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뭘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한전 전압이 아니고, 자, AB 전원을 보는 거죠. 평상시는 이거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정류된 DC 전압. 자, 24V가 제대로 나오는지, 만약에 이게 빨강, 저기 표시등에 불이 돌았다. 그러면 과전압이죠. 26V 이상이니까. 여기 노란색에 불이 돌았다. 22V 이하니까 이거는 저전압이에요. 그래서 자, 24V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자, 이걸 AB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들어온 걸 모니터링 한게 아니라 AB 전원 배터리에서 자, 오는 전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자, 위가 켜지면은 과전압, 고전압, 이거는 저전압이 되겠어요. 아래가 켜지면.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전압계 방식이에요. 전압, 이게 아니고 표시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압계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압계가 달려있으면 몇 볼트 나와야 되느냐? 정상이냐? 19에서 29볼트. 이거 알아두세요. 19에서 29볼트가 나와야 돼요. 자, 한전에서 들어온 것도 19에서 29볼트. 이걸 눌렀을 때도 AB 전원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19에서 29볼트 사이를 가리키면 정상입니다. 자, 램프 방식인 경우는 녹색. 자, 이거 녹색. 자, 이거 녹색이 켜지면 돼요. 자, AB 전원의 전압 및 상호 자동 전환이 정상인지. 자, 넘어갔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AB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시험 확인. 아, 여기서는 이제 이미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AB 전원 결과 확인. 자, 이 전압 보고 적정 여부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전압계 방식은요. 전압계 방식은 19에서 29V 사이를 가리키면 정상이다. 자, 그렇게 해서 로타리 방식 AB 전원 시험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버튼 방식 AB 전원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AB 전원 감시 등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전원 감시 등이 점등되면은 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U형 수신기 점검 부분은 좀더 그냥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버튼 방식 AB 전원 시험입니다. 자, 버튼 방식에서요. 여기 있는 이 빨간 버튼이 지금 누르고 있는 이 빨간 버튼이 뭐냐면은 AB 전원 시험이에요. 버튼 방식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누르는 순간, 자, 누르기 전에는 여기가 지금 한전 거를 보여줘요. 한전 거. 여기 위에 전압이, 자, 위에는 높음, 중간은 정상, 아래는 낮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에는 빨간불이 켜지면 과전압이 되겠고, 여기가 녹색불이 켜지면 정상, 여기 황색불이 켜지면 낮음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정상으로 켜지고 있네요. 자, 누르기 전이에요. 그럼 한전 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누르고, 자, 눌렀어요. 누르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돼요? 불이 지금 아래가 켜지네요. 이거는 어떤 걸로 봐요?
자, 앱이 배터리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앱이 배터리의 전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낮음으로 켜지네요. 그럼 앱이 배터리 지금 전압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치를 해줘야 돼요. 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버튼 방식은 앱이 저는 시험을 하고요. 그런데 손 떼면은 다시 뭐예요?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예, 이제는 다시 한정 거를 보니까요. 그래서 한정 거에서 앱이 거, 앱이 거에서 한정 거, 이거를 전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앱이 저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 아래로 갑니다. 이제 이 아래에서는 예비전은 감시 등이 있어요. 로탈이나 버튼 방식이나 다 있어요. 여기는 지금 버튼 방식이죠. 버튼 방식의 이거. 이 가운데 게 이거가 바로 예비전은 감시 등이에요. 이 등이 지금 켜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켜진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가 이 내부에 있던 이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상등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타리 방식에도 이와 같은 램프가 있는데 위치만 틀려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똑같은 증상이니까, 자, 이 배터리를 빼가지고 전압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전압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자, 24V니까 24V. 자, 그게 얼마라고, 얼마가 정상이라고요? 자, 19에서 29V. 19에서 29V 사이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낮은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자 불량이거나 여기를 충전을 해주는 평상시 충전 회로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면 되겠고 대부분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게 불량이에요. 오래 이제 이거를 교체를 안 해주고 뭐 3년, 5년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점점 이게 전압이 저전압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유지 관리 및 비화재보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화재보입니다. 비화재보란, 자, 화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않았는데도, 자, 경보가 울려서,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자, 비화재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화재보는 왜 울릴까요? 자, 평상시에 이게, 자, 울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자, 첫 번째, 감지기 주변에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이제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어떤 유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이 됐겠죠. 자, 두 번째, 설비 자체의 기능상 원인, 이제 유지 관리상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기능상의 문제도 있지만 유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 비화재보가 뜬다. 자, 세 번째, 실수나 고의적 행위로, 자, 고의적으로 뭐 버튼을 눌러버린다든가 또 실수로 지나가다가 눌려졌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자,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자, 여기 기능상 유지 관리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자, 비화재보 오동작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경보를 정지 상태로 관리해서는 안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꾸 비화재보가 울리는 거예요. 화재가 아닌데.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화재 난 것처럼 화들락 놀라 가지고 자 쫓아가 보니까 자 이게 화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아예 그냥 이걸 꺼놔 버려요. 수신기를 아예 그냥 전원을 뽑아 버리는가 경보를 안 울리게 그냥 차단을 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조치를 해야죠.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화재보 원인과 대책입니다. 자, 비화재보가 울렸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자, 비화재보가 다시는 다음에는 안 울리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자, 주방에 정원식을 설치해야죠. 주방은. 자, 온도가 빨리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원식을 설치해야 되고, 자동식은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때, 이런 데는 자동식, 거실, 사무실은 자동식, 부엌, 창고나 뭐 보일러실 같은데 이런 데는 정원식을 쓴다는 거. 자, 그런데 자동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울리죠. 자, 자동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부엌에 정원시국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응성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꿔주라. 정원식 감지기로 교체를 해라. 자, 그 뜻이고요. 자,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자, 천장에 이렇게 겨울에 온풍기 있죠, 온풍기. 자, 이런 때 옆에가 있으면은 이 열이 여기가 가해져가지고 이게 열감지기라 자, 작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좀 떼. 이격을 시켜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방향, 이 규류의 흐름 방향, 아니 이 코너 쪽으로 옮기든가, 뭐이 거리를 멀리 띄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장마철 공기 중 습도 또 증가에 의해서 감지기 오동작 될수 있어요. 특히 연기 감지기 같은 거 습기가 이거 많이 들어가면은 이 습기에 의해서 오동작이 됩니다. 이게 산란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자, 특별히 여기를 좀잘 마를 수 있도록 자, 관리를 좀 해주시고, 장마철만 지나면 괜찮으니까요. 자, 그래서 복구 스위치 누름 혹은 동작된 감지기를 복구. 자, 뭐예요? 이거는 장마철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복구 스위치를 자, 누르거나 혹은 동작된 감지기를 복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말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어요. 자, 습기 이런 거를. 자, 다음 봅니다. 청소불량. 청소불량이면은 이렇게 여기가 습기가 달라붙어가지고요. 바로 접점이, 이제 습기는 전기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먼지 분진 때문에 이런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부 먼지 제거.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동작에 의해서 비화재보가 지금 발령하는 경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건물에서 보면은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게 방수가 새 가지고 이제 복도를 타고 내려오면요. 여기 감지기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이게 접점에 이게 쇼트 현상이 나 가지고 바로 이게 작동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수로 인한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바로 이제 방수 조치를 해야 되겠죠. 누수 부분 방수 조치를 하거나 감지기를 교체해 줘야 되겠죠. 왜? 여기에 쇼트가 나가지고 이 감지기가 불량일 수도 있어요. 불량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물이 많이 이게 저기 접촉이 됐기 때문에. 자, 다음 봅니다. 담배 연기로 한 연기 감지 동작. 여기 이제 흡연실입니까? 흡연실 위에 이 연기 감지기가 있다면 담배로 인한 연기 때문에 이제 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환풍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위로 천장으로 감지기로 잘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풍기 등을 설치해서 자, 조치를 하라.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자, 발신기 동작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 이런 때는 자, 입주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런 소방 장비는 만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자, 중요한 시설이다. 계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화재 시. 화재가 아닌데, 자, 이게 경보가 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자, 이 순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순서. 자, 이 순서 절대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순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피화재 시. 자,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게 우리가 조치하는 거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가서 그냥 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신기에서 지금 경보가 주경종, 지구경종, 자, 화재 표시 등, 자, 지구 표시 등 켜졌겠죠. 자, 그러면은 수신기에 빨리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자, 이해로. 이 지구에 지금 불이 켜져 있죠, 여기가. 그럼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A, B, B가 어디예요? 2층입니까? 뭐 3층입니까? 창고입니까? 이거 다 여기에 써져 있죠. 우리가 스티커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이 창고네.
이 해로가 지금 창고예요. 그러면 빨리 창고로 뛰어가 봅니다. 뛰어 가봐야 돼요, 현장에. 자, 아류형 수신기 때는 이게 그 CCTV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자, P형은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자, 다 가봐야 됩니다, 일일이. 자, 그래서 창고로 뛰어 가봐야 돼요. 가서 현장에 가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가봅니다. 자, 가보니까 자, 화재가 아니네요. 이제 감지기 오작동에 의해서 자, 이게 여기가 불이 켜지게 됐어요. 감지기가 동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자, 실제 자, 화재 여부 확인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수신기로 와가지고 뭐를 해요? 음향장치 정지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 주경종 막 이렇게 울어대니 빨리 이제 화재가 아니니까 정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정지자. 주경종.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지구경종.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 한번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눌러가지고 자, 정지를 해놔야 되겠죠. 자, 두개다 누르면은 주경종, 자, 지구경종 꺼지겠죠? 그러면 이제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원인 제거를 해야 되겠죠. 왜 저게 감지기가 울렸냐? 감지기가 작동했냐? 이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화재보 원인을 제거를 합니다. 감지기가 뭐 불량해서 교체를 할 거고, 발신기를 누가 눌렀어? 장난으로 그러면 그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 뭐 발신기가 잘못돼서 고장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신기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화재 원인 제거를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수신기를 복구해. 수신기 복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요 복구 스위치. 이거 누르게 되면은 표시등 켜졌던 거, 감지기 표시, 응답등 펴진 거 있었죠? 그런 거 켜진 것들, 만약에 발신기라면 발신기, 응답 표시등, 뭐, 이런 거 켜진 것들 다 있죠? 지구 표시등, 이런 것들 다 이제 복구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게 누르면은 다 복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누르면 스위치까지 다 복구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안 됐잖아. 왜 여기 눌러놨잖아요, 지금. 이거 눌러놓으면 이거 복구한다고 스위치까지 복구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스위치를 이제, 자, 주경종, 지구경종 눌러놨던 거를 복구시켜줘요. 음향장치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정상으로 저또 준비 상태가, 자, 대기 상태가 될거 아닙니까? 자, 정상 상태로 만들어놔야죠. 평상 상태로. 자, 그래서 음향장치 복구하고, 나머지 제일 나중에 뭐예요? 스위치 주의등 확인, 마지막 스위치 주의등 확인. 제가 그거 설명드렸어요. 스위치를 눌러놓고, 자, 우리가 복구를 안 했을 때 스위치 주의등이, 자, 전멸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아, 내가 스위치를 뭘 잘못 눌러놨구나. 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복구한 다음에,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꼭이 순서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